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어 게이트 한번 구현해 볼 것입니다. 저번에 엔드 게이트를 했죠. 엔드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트랜지스터로 똑같이 구현을 합니다. 먼저 사용할 칩은 ESC1815라는 NPN 트랜지스터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리가 3개 달려 있고 각각 오른쪽부터 베이스, 중간 컬렉터, 왼쪽 이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리표가 보이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상태를 표시한 겁니다. 이 F는 이쪽에 LED가 들어오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A와 B는 각각 스위치입니다. 자, 회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쪽 회로에 225옴 저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결됐을 때이 LED의 과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서 LED가 터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지스터 두 개가 있고, 이쪽에 1kΩ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랑 이미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컬렉터가 열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에 있는 전류가 이미터로 모두 흐릅니다. 그래서 이미터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다음 베이스로 갑니다.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서 또 컬렉터와 이미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컬렉터 B의 컬렉터도 역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 중폭이 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있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걸 최초의 상태고, 이때는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LED가 어느 정도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압이 한 2V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LED가 밝지 않고 그 상태가 F는 0의 상태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이게 0과 1의 논리가 있는데, 중간에 애매한 전압값들이 있어요. 이게 낮은 전압값이면 low, 즉 0의 논리로 치고 높은 전압값이면 1의 논리로 쳐요. 그래서 약간 LED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A가 0이고 B가 1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스위치가 열린 상태고 B는 스위치가 닫힌 상태입니다. 스위치가 닫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기존에 A는 그대로 열렸기 때문에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갑니다. B는 스위치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베이스 전류에 따른 컬렉터 전류가 IC 컬렉터 전류가 그대로 증폭이 돼서 이미터를 통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2V 정도였던 이 LED가 더 밝아져서 하이 논리, 즉 1이 됩니다. 비지터 논리 레벨 1이 됩니다. 반대로 1일따랑 0일 때를 보면 이건 연결되어 있고 이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류가 이렇게 증폭이 돼서, 베이스에 증폭이 돼서 인가됩니다. 그리고 B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컬렉터 이미터 사이는 단절이 되어 있고, 이 증폭된 전류가 그대로 가서 이 역시 많은 전류가 흘러서 높은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이 레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일일 때는 보나마나 여기에서 증폭이 되고 여기서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 01이랑 10보다 더 밝은 수준으로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많이 밝겠죠. 그럼 똑같이 1이 됩니다. 한번 회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는 여기에 풀다운 스위치로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A와 B에 225옴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입니다. 이두 저항을 각 트랜지스터마다 컬렉터에 연결해 줍니다. 트랜지스터를 컬렉터와 연결시켜 줍니다.
첫 번째 트랜지스터 베이스는 1kΩ 저항과 연결시켜 줍니다. 첫 번째 트랜지스터 이미터와 두 번째 트랜지스터 베이스를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트랜지스터 이미터에 FLED를 연결해 줍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LED가 꽤 빛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LED가 꽤 빛나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LED가 빛나서 이게 하이 상태가 거의 될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트랜지스터랑 연결된 이 1kΩ 저항의 수치를 높이면 됩니다. 1kΩ 저항을 10k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거의 로우 레벨이 될 만큼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00 상태일 때는 F가 0입니다. 지금 F가 많이 어둡습니다. 이거는 로우 레벨에 가깝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0이고 B가 1입니다. B가 1이면 LED가 밝아져 F가 1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가 1일 때 B가 0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A가 1이고 B가 1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눌렀을 때보다 더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